고버트 뱀 엄마의 부엌입니다. 오늘은 이 신김치를 갖고 콩가루로 국을 끓여 보겠습니다. 신김치 절대 버리지 마세요. 일단 육수를 먼저 내야 됩니다. 배추지 똥물 다 따고 전자레인지에 말라서 가루를 내갔습니다. 빨리 우러나더라고요. 여기는 젓갈도 조금 넣어도, 젓갈 국물도 좀 넣어도 좋습니다. 저는 간장을 넣었고요. 이 국물은 그걸 안 짜와도 됩니다. 김치가 좀 짰거든요. 그럼 일단 이렇게 빨리 국물이 우러나요. 이게 멸치 다시를 갈았기 때문에요. 우려내 가지고 김치는 씻어서 쓸 거예요. 일단은 육수를 먼저 내겠습니다. 김치는 그냥 대충 한번 식으면 됩니다. 고춧가루가 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. 이 정도로 썰면 됩니다. 김치가 국을 끓이면 시원한 맛이 납니다. 썰어놓은 김치는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담으면 여기서 뭉치면 됩니다. 설거지거리도 없고. 양에 따라서 콩가루는 부으면 좋고요. 콩가루는 국산 콩가루가 구수하고 맛있어요. 고마는 좀 덜 묻혀서만 조금 더 추가하고, 콩가루 좀 많이 묻히면은 더 구수합니다. 뭐 묻힐 것도 없어. 이런 다 묻혀졌어요. 건더기는 채로 걸렀어요. 콩나물 씻어놨는 거를 조금 넣고요. 이렇게 구우면 됩니다. 잠깐만 덮어놨다 넘칠 수가 있으니까. 얘는 덮어놓고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. 끓어 넘치게. 안 덮어도 돼요. 안 덮어도 이제 그럼 김치에서 우러나서 이게 국물이 시원해집니다. 이렇게 이제 한 5분 이래 끓이면은 콩나물도 있고 이 김치에 그 맛있는 것도 우러나서 이제 맛있어집니다. 콩가루도 이제 구수해지고 그러면 다 됩니다. 또 여기에다가 다시다를 좀 기호에 따라가 넣었어도 되고, 안 그러면 연두도 좀 넣었어도 됩니다. 그러면 좀 맛이 좀 더 좋게 느끼죠. 담백한 걸 원하시면 안 넣어도 되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것도 또 가미하니까 더 맛있대요. 좀 넣어가지고 드시면은 조금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. 쉽지요? 이거 뭐 드셔보시면 콩가루의 구수한 맛과 이 김치의 시원한 맛 맛있어요. 여름에도 입맛이 땡깁니다. 시원하게 냉장고 여놨다 드셔도 되고 맛있게 해드세요. 묵은 김치 버리지 마세요.